안녕하세요, 도로시입니다. 안녕. 자, 오늘 먹을 건 이거예요. 이거는 비빔국수 앤 삼겹살. 상추랑 깻잎 있고요. 이거는 그냥 물이에요. 약간 매콤한 비빔국수에 기름기 싹 도는 삼겹살 싸갖고 먹고 싶어갖고 만들어 왔어요. 잘 먹겠습니다. 삼겹살 이봐. 싹 이렇게 싸갖고 제가 입맛이 없었거든요. 아, 진짜 맛있다. 입맛이었어요. 국산콩, 김치, 삼겹살. 와, 이거 진짜 맛있다. 비계 부분이 굉장히 쫄깃거려요. 입맛이 없어서 비빔국수를 조금만 해왔는데 아니다 이거. 비빔국수만도 굉장히 맛있어요. 고기를 동네 마트에서 사봤어요. 주로 인터넷에 구매하다가 단골지 비계 진짜 쫄깃거린다.
내가 언제 입맛이 없었지? 너무 조금 해왔다. 죄송해요. 비계 부분이 굉장히 쫄깃해요. 와! 진짜 맛있다. 한번 양념 캡사이신 대신 고춧가루 넣으셔서 먹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아, 근데 한 가지는 제가 약간 비빌 때 좀 뻑뻑해서 살달 넣어줬어요. 신의 한 수. 진짜 맛있네요. 이야, 사이다 괜찮은데요? 살짝 덜 익은 삶은 달걀. 특탄 캐럿이랑 너무 잘 먹었습니다. 입주변이도 난리 났죠. 자, 너무 잘 먹었습니다. 매콤하게 비빔국수 비비니까 정말 단감기가 쑥 떨어지는 느낌. 뜨거운 게 아닌데도 삼겹살이랑 조화가 너무너무 잘 맞았어요. 그리고 깻잎이랑 같이 싸먹으니까 진짜 맛있었습니다. 이 레시피는 제 영상에 있는 그대로 레시피에 나중에 비빌 때 사이다를 후에 넣으셨어요. 좀 뻑뻑해서 넣었더니 그게 정말 한수였습니다. 먼저 가볼게요,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요. 가보겠습니다. 안녕, 오즈. 사랑해요.